진짜 저는 하루에 어떨 때는 100개도 보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을. 블랙박스 영상도 좀 아찔하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왜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곳은 고속도로인데요. 블박차는 버스예요. 28인승 버스. 저 앞에 차가 한 대? 저기 차가 가까워질 수 있어. 그러네. 가까워진다. 버스 천천히. 버스 천천히. 멈춰요. 버스 천천히 멈춰. 천천히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이 차 왜 이래? 아니 뭐 하는데? 야야야! 우와! 어때요? 야야야! 우와! 뭐야 이 차 왜 이래? 와! 왔다 갔다 하니까 빵거리를 주는 건가 봐요. 도와주시는 거야 이거.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넘어간다. 아니 이게 안 들리나? 지그재그로 가는데? 계속 넘으려고 그런 거. 너무 아슬아슬해. 아니 어떻게 사고가 안 나? 몇 번 사고 날 뻔했어. 와. 이렇게 그대로 안전한 목적지까지 하는 천운이시다, 천운. 그래서 도대체 왜 옆에 가서 봤더니 인주? 이상하신 거 아니야? 에? 설마!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다.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와, 저대로 어떻게 가셨지? 그러니까. 5월 29일 날 1차선을 주행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차가 2차선에 약간 물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이상하다는 거 눈치채셨어. 이상해. 근데 되게 빨리 가까워지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어. 이거 아찔하다잉. 차 엄청 빨리 가까워지니까 저도 이제 비상기구 브레이크를 확 잡은 거죠. 그리고 속도 줄어가지고 속도계를 봤는데 60km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1차로 했어, 저것도. 그럼 안 되지 않나, 원래? 수상한데. 뭔가 이상한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뒤에서 빵빵 거렸는데도 반응도 없고 좀 이상하다. 한 번 더 빵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제발. 한 번 더 합시다. 도와줘야 돼, 한 번 더. 네, 진짜. 그래서 차영등도 계속 켰는데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별 생각이 다 들다가 저 사람 쓰러졌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는 운전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차가 이상하게 자꾸 차선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1차선으로 들어오고 타니까. 근데 딱 기가 막히게 선을 타고 있어서 저기를 안 넘어요. 왜 안 넘어가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대형 사고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옆으로 가서 봤는데 어떡해. 근데 고개가 아예 뒤로 젖혀진 상태로 자고 있더라고요. 어떡해. 아니 꿈꿨어. 저렇게 침실처럼 주무시고. 와, 근데 어떻게 운전하고 있어? 그때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이거는 얘가 알아서 차선을 맞추려고 계속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맞네. 네. 요즘 차선 넘어가면 차가 안 돼. 네, 맞아요. 요즘 차선 넘어가려 하면 좀 고쳐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 깨워야겠다. 이거 뒤로 다시 붙어서 계속 빵빵거리는데 계속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웬만하면 그렇게 클락션 그렇게 울리면 깨거든요. 깨지. 뭐 보통 차도 아니고. 이거 완전 꿀잠이야. 그렇게 한 10km 정도 쫓아간 것 같아요. 10km 동안 그러고 계속 같이 간 거예요, 저랑. 10km? 아찔한데?
아니 저래도 안 일어난다고? 아니 일어나세요. 어떻게 깨우지? 귀 안 들리나 봐. 이게 자율주행 차이다 보면 앞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차가 스면 이 차도 쓰겠구나. 그래가지고 앞으로 추월을 해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그냥 한 번씩 밟으면 속도를 조금씩 줄이는데 추월해서 멈추려고? 근데 얘가 속도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살짝 가더니 휴게소 들어가는 입구로 그 차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근데 휴게소 안에 들어가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박을 것 같으니까 진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스를 휴게소 입구에서는 세워야겠다. 아 어떡해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고 멈추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차가 그 연석에다가 오른쪽 바퀴를 쿵 하더니 다시 튕겨 나와가지고는 차를 멈춘 거거든요. 아 진짜 불안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브레이크 채우고 내려서 뒤에 가서 물어봤더니 선생님 이제 내가 뒤에서 엄청 많이 쫓아왔다라고 말했는데 이야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시고 아예 자기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졸리시면 지금 휴게소 들어왔으니까 휴게소에서 주무시다 가셔라 하고 나서는 그냥 아예 그 말밖에 못하시더라고요. 오 미쳤어. 완전 딥슬림. 고속도로에서 와. 아니 이게 어떡하지 저러면? 완전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건 보조장치죠. 손 하나도 안 대도 돼. 지가 알아서 가. 어, 난 졸리니까 잘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니래요. 안 됩니다. 다 같이 해치겠습니다. 졸음전 액션! 이번에는 오토바이인데요. 어? 왜? 오토바이가 갑니다. 오토바이 가는데. 아... 설마 오토바이한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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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저거 진짜 위험했어. 미쳤어. 어, 왜 그래? 아. 설마 오토바이한테? 오! 그리고 겨우 피했어요. 그런데. 아, 뭐야, 나. 아! 왜 그래? 진짜, 씨. 근데 뭐 하는 거야? 설치했네. 맞네. 제가 저런 객기 좀 제발 좀 쓰고 넣어주면. 어 너무 싫어. 예. 뭐 하는 것 같아요? 옆에는 일행인 여성분 같아요. 싸워서 다 죽는다 이거죠, 뭐 또. 야 헤어져라 헤어져. 그래. 헤어져라. 헤어져야지. 그런데 여기서 사고 날 뻔했죠? 네. 저 시커먼 옷 저거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저 진짜.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거는. 예. 그거 진짜 위험한 행동인데. 어,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은 라이더분 때문에 산 거예요. 맞아, 오토바이니까 센스 있게 피해갔지. 맞아요. 차였으면. 선생님 차였어봐요, 갑자기. 덩치도 커서. 그냥 치고 지나갈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 취객 저 크게 잘못됐고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그 술 취한 사람 상대하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남죠? 네, 아쉬움은 있죠, 예. 아유. 지나가야 돼요. 맞아요. 이번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어? 뭐지? 뭐예요?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상을 한꺼번에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어, 뭐지? 뭐지?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와, 이거는 조금 쎄하다. 그런데 갑자기 뭐야? 아 진짜. 아 왜 그래 진짜. 진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뛰어나. 어, 뭐야? 아 진짜. 아 왜들 그러냐 진짜. 쓰라 이거야? 아이고야. 아 세우지 마세요. 고속 도로잖아요. 피해야 돼.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설마. 아, 설마. 그러지 마. 아 진짜 아, 왜 그러냐 왜 저래. 너무 위험하게 들어온다 저 사람. 어떡해. 어 어떡해. 아니 여기 고속도로잖아요. 아유 진짜
왜 저래요 도대체? 보복이네 보복이야 이거. 어떡하지 저러면? 진짜 이건 훨씬 얘기야 지금. 이거 아찔한데? 서로 멈췄네. 아니 뭐 하는데? 아니 왜 그러지? 아니 근데 너... 어머 이 고속도로에서? 아 참 진짜 짜증나겠다. 그리고 뭐야? 어머 어 왜 이래? 아 아휴 진짜 씨. 아 32래요. 아니 운전자가 더 나이 많으신가 봐. 네. 무슨 상황이 제일 위험한데 그렇게 급한 사람이 저렇게 저기 서가지고 엄마 죽었거든요? 빨리 갈게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네 엄마 살아있냐 니깨니? 니깨니 니라고 니가 못 먹었냐? 왜 그러니? 바쁘면 빨리 가지 왜 엄마가 죽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죽었다고 사과하세요 아 미안해요 어머, 어 무서워. 아니, 너무 무서운데? 진짜 무슨 영화 같아. 빨리 갈까요? 다시 다 죽여버리고 아빠도 지금 다 죽일 거예요. 오! 와, 저거 진짜. 어 소름 끼쳐 진짜. 좋게 말할 때 정우정에 사과하세요. 죄송한 죄송으로요. 그래 미안해. 아니 미안해도 안 돼. 선생님 죄송합니다. 몰라서 설득한다고 하세요. 아니야 그냥 더. 오! 오! 표정 슬프게 하래. 그러니까요. 어머, 소름 돋아. 잘생각 하세요. 저 잘생각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저 태평양으로 친 거고. 오? 응? 아, 미치겠다. 왜 그럴까? 지금 정상적일까요? 술 같은 거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정상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잘 느끼는 사람 같다. 너가 미치고 잠깐 차가 아니지? 그걸 뭐 하는 거야? 진짜? 와. 야, 이 사람 미쳤다, 미쳤어. 어머. 뭐 다른 사람 같은데 저렇게 사과한다고? 이중인격 같아, 진짜. 어때요? 아, 여기 고속 들은데요. 지금요, 여기 난폭 운전하고요. 와. 미쳤어. 뭔 상황이야? 아, 너무 화가 나는데. 와, 쟤 진짜 어떡하지? 저런 분은 아, 너무 화가 난다. 가길 오빠 빨리 배치하고요. 위험하니까요. 가길을 피해 주시래요. 싫어요. 간다! 갓길 가네. 갓길에 다행이다. 와, 천만 다행이다. 자, 이제 내립니다. 또 왔어. 뭐 하시는 거야? 어, 왜? 아, 어, 뭐야. 그럴 수 있지. 그치, 뭐 급한 일 있으면. 이렇게 상영 때문에 잘못 이렇게 조작을 했나? 그러고서 이제 그냥 무심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제 앞을 막은 거죠.
그거 진짜 위험했었어. 네, 고속도로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차선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계속 제 차를 계속 막았어요. 아, 이거 너무 이건 위험한 행동이야.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니까 어머! 얼굴에 굉장히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막 풍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얼굴이. 와. 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러지? 너무 황당하다. 뭐 앞에서는 그 차가 막고 있고 후진폭도 쳤고 뒤로 후진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뒤에 차 계속 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말 급한 상황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어제 사람 누구세요? 저도 지워버리라니까. 빨리 갈 거예요. 자기는 다시 지워버리고 아빠도 지금 다 지울 거예요. 와, 재난이다, 재난 이거는.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 면전에서 저런 거 들으면 무서울 것 같아. 아, 무섭지, 무섭지. 진짜 무서웠겠다. 응. 저렇게 나오는. 그리고 주먹으로 좌측 볼을 연타로 한 세 개 때렸어요. 아, 왜 그래, 진짜. 아, 저 최악이다. 처음에는 얼얼했죠. 멘붕이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 주먹으로 그 얼굴을 한 세 번 때렸을 때 그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경찰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했었죠. 빨리 오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가게를 옮기고 나서 갑자기 트렁크 문을 열고. 이게 뭐예요? 응? 뭐지? 뭐 하시는 거야? 이거 뭐예요? 뭐지? 뭐지? 껍질을 빼가지고. 헐. 에? 우와. 뭐야 이게. 와. 진짜 대박이에요. 저런 거야.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신나 봐. 그런 건가? 저기 공 놓는다고? 아, 뭐야? 어? 담요? 뭐야? 골프공을 이리로. 진짜 신나 봐. 어? 쳤다. 쳤어, 쳤어. 드라이버를 한번 툭 쳤어. 라이트 라이트를 다 깨버려서 지금. 저기 미쳤구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뭐지? 장갑도 끼신 것 같은데? 너무 엽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
경찰서로 넘어가자고 해서 갔어요. 아니 근데 경찰서 들어가면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 좋게 길 비켜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 하면서. 아 진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서 들어가면서도. 아 진짜. 아니 왜 그러지? 경찰들도 좀 이상하게 느꼈는지 뭐 마약 검사도 하고 음식 측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대요. 뭐지? 어? 너무 황당하다. 이게 더 놀라워. 어? 뭐야 이게. 그 형사분이 저한테 가족들하고 통화했을 때 그날 뭐 남편하고 뭐 이혼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뭐 싸우고 나와서 한 상황이다. 아 근데 그리고 한 달 전에 애견이 죽었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다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근데 아 그런다고 저러면 안 되지. 그래.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그러니까. 엄마 죽었거든요? 빨리 가세요 그러면. 엄마가 죽었다고. 네 엄마 살아있냐 지금이? 네 엄마가 죽었다고 X까지 말해. 그 형사분이 오셔서 가족들하고 통화했을 때 어머니랑 통화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안 돌아가신 걸 확인을 했어요. 뭐지? 아 진짜. 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또. 아우 엄마 뒷목 잡겠다. 아유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저한테 그랬던 그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화풀이 대상이 필요해서 물색하다가 제가 걸린 것 같아요. 안타깝다.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은 잘 수가 없고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막 가슴이 떨리거든요 사실. 담당 형사분께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 요거 세 개로 검찰로 넘겼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와. 와 천만다행이다. 연락 자체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고. 아 진짜 그게 문제야. 확인은 안 해주고 싶어요 사실 지금 마음으로서는. 가족들 다 죽인다 그러면 그 협박이 보통 협박인가요? 그치 본보기로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일이 다 했네요.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진짜 본 영상 중에 제일 기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괴. 그리고 아까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나왔어요. 네. 여기다 플러스 시킬 만한 게 또 있는데 그건 빠져있네요. 뭐요? 뭐가 있을까요? 교통방해? 교통방해. 아, 교통방해죄. 오랫동안 차를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또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때리거나 협박하면 그게 뭐예요? 뭐지? 특가법 위반이잖아요. 아, 그러네. 좀 강한 것들이 빠졌네. 정신과 치료는 몇 번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크게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벌금 뭐 한 1,20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지 저희들이 마지막 결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